편의점 물류 배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성우 씨. 운전을 하고 물건을 나르는 중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한 곳에 가 있습니다. 따면 딸수록 더 하고 싶고 이름에 이름대로 본전을 찾고 싶고 중독되는 과정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저는 중독자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는 10년째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돈을 크게 땄을 때 그 짜릿했던 기분에 점점 더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언던데 이거. 이거 오바가 떨어졌네 이거. 파워볼 오바가 나왔어요. 파워볼 언더는 떨어졌죠. 그 2만 원은 안 하는 거예요. 위적중 떴네. 이제 초 단위로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쿵쾅쿵쾅거리고 불담배 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냥 기다리죠. 요즘 그가 많이 하는 온라인 도박은 미니게임으로 불리는 파워볼, 사다리, 카드게임 등 대부분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이 좌우나 홀짝을 맞추는 지극히 단순한 게임이지만 하루에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금액만 해도 토탈 한 3억 이상은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은 솔직히 안 해야 되고 이제 끊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충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판반의 확률이 뭐 낮다면 낮은데 높다면 높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하면은 100명이 이 반반 게임을 하면은 50명 이르면 50명이 딸랭이 정상인데 이 바닥은 아니에요. 50%의 확률임에도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숫자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배당률은 1.95배 정도. 1.95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거래소 수수료가 5%라는 소리잖아요. 떨어지면 아예 그냥 원금 자체를 잃는 거고요. 아, 떨어지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 비대칭이구나 수익 구조가. 아.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돈을 잃어야 정상이겠네요. 이게 페어 게임이라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돈을 잃어야 정상이네요. 어떠한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고 오를 때는 95%만 오르니까 완전히 페어 게임이어도 사실 이거는 평균적으로 5%를 잃는 게임. 50%일 때 배당률이 2면은 본전인 게임인데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수수료를 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수수료만 챙긴다고 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사이트마다 제각각의 배당률, 운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수익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들의 수익 안전 장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링이 뭐냐면 뭐 피디님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입금해서 게임을 하는데 롤링이 300%다. 그러면 30만 원을 게임을 해야지만 출금이 가능하신 거예요. 게임수를 네.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홀짝 게임에서 만 원을 베팅할 시 이용자가 맞추더라도 운영자는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 이용자가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는 모든 판돈을 갖게 됩니다. 이용자에게 기대 수익률이 불리하기 때문에 게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이득인 셈입니다. 게임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제가 따갈 확률은 적어져요. 절대 못 따요, 도박하면. 이 도박의 길은 딸 수가 없어요. 나도 그냥 맡긴 돈이지 떼야지만 끝나는 게 도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돈을 빨리 잃으냐 늦게 잃으냐 그 차이고 결국에는 이제 영원 오링이 되는 결과는 똑같이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취재 중에 도박 사이트 업계의 은밀한 비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었냐면 유저들이 베팅하는 금액이 얘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금액의 반대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베팅된 금액을 알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는 건가요? 288회차가 돌아가요. 하루에. 그중에 세 번만 자기네가 조작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액의 흐름을 읽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 이 상위 계정에서는 돈이 홀이냐 짝이냐 어디로 몰리냐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몰리면은 짝을 나오게 해서 이 돈을 회수해 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한 군데 모일 거 한 군데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의 수익에 따라서 10원이라도 이득이 나는 쪽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에 따라 도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그 이면엔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와 도박판을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언제 어디서나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건씩 이제 문자가 와요.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회원을 모집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가입하시려면 10분을 가입할 수 있어요.